비만이신 분,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래의 네 가지 음식을 끊어보시라고 권합니다.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. 첫 번째, 시리얼입니다. 통곡류를 갈아서 씹기 쉽게 만들어서 당분을 많이 넣어서 만든 음식입니다. 일반적인 시리얼인 경우인데 혈당이 2배 이상까지 치솟습니다. 두 번째, 감자튀김입니다. 감자튀김은 튀겼을 때 GI 지수와 GL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. 그래서 혈당을 엄청나게 높이는 문제가 있고 이용되는 기름은 트랜스 지방일 가능성이 높고 노화와 비만의 원인인 당독소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. 세 번째, 과일 주스입니다. 가공해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에 액상 과당을 넣은 경우가 많은데 혈당을 올리는 주 원인입니다. 네 번째, 아이스크림입니다. 음식이 차면 단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찬 음식일수록 당분을 더 많이 추가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설탕 덩어리가 됩니다. 다섯 번째, 라면입니다. 특히 술을 먹고 나면 라면이 먹고 싶어집니다. 잃었던 식욕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만 라면에는 우리 입맛을 당기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미료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. 라면은 식욕이 제어가 잘 안됩니다. 이미 비만이시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위 5가지 음식을 끊어보시길 적극 권합니다.